샤이니 컬러즈는 100% 스토리의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알에서 막 시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윙그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커뮤니티,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제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고뇌를 담은 그랜드까지 샤이니 컬러즈 콘텐츠, 그랜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 컬러즈 아이돌 그랜드 스토리. 이번 편은 샤이니 컬러즈의 천재 중 한 명,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할 때는 아는 재미있는 친구, 쓰리자와 아사히의 그랜드 이야기입니다. 평소 같은 어느 날, 평범하게 길을 걷는 아사히 앞으로 지나가는 바이크 한 대, 한창 호기심이 왕성한, 아니 그냥 호기심이 넘치는 아사히의 눈을 사로잡은 건 달리는 바이크가 아닌 DM에 달린 철가방. 저녁 시간에 사무소, 당일 스케줄을 전부 끝낸 아사히는 낮에 본 철가방이 달리는 바이크를 찾겠다고 하며 나가려고 할 때 프로듀서가 아사히를 잡습니다. 이제 곧 그랜드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아사히의 마음은 그랜드보다는 그 철가방에 빠져있는 상태. 오늘 일도 다 끝냈고 착실하게 레슨도 받고 있으니 빨리 가겠다고 아사히는 재촉합니다. 아사히도 나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프로듀서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배웅을 합니다. 그랜드의 이야기를 할 때 반응이 별로 좋지 못했던 아사히를 생각하던 그때 아사히가 나가면서 했던 바이크 이야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뭔가 위험한 일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 프로듀서는 아사히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현역 여중생의 기본적인 체력이 앞서는 아사히를 쫓아가는 건 이미 아저씨가 돼버린 프로듀서한테는 불가능한 일. 일단 메일은 남겨두지만 걱정이 커져만 갈 때 아사히는 원하던 그 철가방을 찾게 됩니다. 아이돌 세리자와 아사히, 소박하게 제자로 들어가다. 제자는 제자인데 정신적으로 소박하게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돌을 또 그만둔 것도 아닌 소바 배달을 할 때 그 뒤를 쫓아가는 그냥 사장님 귀찮게 하는 일, 직접 달려서 면이 불기 전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아사히. 이런 갑작스러운 말과 행동에 황당함을 느낀 프로듀서. 현재 아사히는 면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국물도 흐르지 않는 완벽하게 도착하는 배달이라는 것에 푹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쫓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당연 본 행동에는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배달원과 가게에 큰 민폐가 되는 것. 하지만 상점과 가게가 아사히가 쫓아오는 것을 허락했으며 조건으로는 바이크를 쫓거나 타는 건 위험하니 자전거로 배달하는 화요일 토요일 오후에 따라오라는 조건으로 전부 결정된 상태. 그러니 그때는 무조건 스케줄을 넣지 말라는 억지까지 부립니다. 하지만 아사히한테는 아이돌도 학업도 있으며 제일 중요한 그랜드도 앞두고 있는 상황. 너무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일이나 지금의 일도 있고 너무 뜬금없는 짓이라 한마디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한 아사히는 그대로 배달에 따라 나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배달을 먼저 도착하겠다는 일념으로 사장님을 앞지르며 빠르게 오라고 재촉하는 아사히. 그런 아사히한테 사장님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단계. 그렇게 아사히의 배달 수행이 시작됩니다. 삼정가의 소바집에 찾아간 프로듀서. 소바집 사장님을 만난 프로듀서는 아사히가 무언가 민폐를 끼치는 것이 있는지 곤란하게 만드는 게 있는지 물어보지만 사장님 아주 태연하게 문제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자전거 배달 산책 친구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소바집 사장님이나 트레이너님 같은 주위 사람들은 아사히가 좀 천진난만 해도 할 것은 다 하고 크게 문제는 일으키지 않아 좋게 바라보고는 있지만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시기가 시기인데 너무 자각이 없는 아사히가 걱정이 되어갑니다. 그런 아사히 상대로 프로듀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사히 입장에서는 아직 많은 것을 배우는 시기인 만큼 이런 일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더 그랜드나 일에 집중해 주었으면 하지만 그것은 프로듀서의 생각이며 아사히는 그랜드도 지금의 승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무소로 나갑니다. 뛰쳐나가는 아사히의 뒷모습을 보는 프로듀서는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그 후로도 고민한 프로듀서는 아사히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배달을 쫓아가기로 결정. 계속 뒤로 쫓아다녔지만 아직 전혀 감이 오지 않았고 아사히 말처럼 굉장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프로듀서가 없는 오후 아사히 혼자 소바집에 찾아갑니다. 한 번쯤은 철가방을 프로듀서한테 맡겨보고 싶다는 사장님. 그 말에 아사히가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아사히는 아직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법을 모르니 프로듀서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며 만약 궁금하면 한번 프로듀서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보컬 트레이닝이 있는 오후 아사히는 레슨실에 나가는 프로듀서한테 배달 중 진심으로 매번 감사합니다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직 뒤를 따라가는 정도지만 만약 맡긴다면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다고 답하는 프로듀서. 그 정도면 아사히 본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프로듀서는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말하며 자리를 뜹니다. 한참 보컬 트레이닝 중인 아사히, 모든 게 완벽했지만 트레이너님께서는 조금 더 정성을 담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아사히는 정성을 담는 발성이 따로 있나 했지만 트레이너님은 찾아온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팬들에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사히는 손님들은 굉장한 것을 보러 오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며 진실 담는 의미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슨이 끝난 후 아사히를 마중 나온 프로듀서는 뛰쳐나가는 아사히를 붙잡고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가라고 하지만 아사히는 왠지 시시한 것 같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레슨실을 뛰쳐나갑니다. 또 자신이 엄격하게 말한 건가 하며 고민하는 프로듀서. 오늘은 배달이 있는 날 소바집을 찾아가지만 사장님은 손에 화상을 입어서 배달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 배달은 쉬기로 하지만 아사히는 자신이 하겠다면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아사히는 안 된다면서 곤란해할 때 저번에 아사히가 했던 질문이 떠오른 프로듀서. 사장님은 계속 아사히한테 감사를 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아사히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프로듀서는 그런 아사히에게 감사를 전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이 직접 배달을 뛰겠다고 말합니다. 그 열일에 사장님은 프로듀서가 배달을 뛰는 걸 허락하고 아사히는 프로듀서의 뒤를 쫓게 됩니다. 아직 배달 루트에 익숙하지 않은 프로듀서. 아사히는 여러 번 왕복을 했던 터라 프로듀서보다 길을 잘 알고 있었고 어디에 누가 살며 어떻게 배달을 해야 효율적인지 잘 알고 있었죠. 그만큼 자신 있던 아사히는 프로듀서보다 더욱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프로듀서에게 훈수를 두고 프로듀서도 아사히의 훈수를 받아들이면서도 배달 가방은 절대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배달 중 단골 노부부가 사는 집에 도착한 두 사람. 아사히는 빨리빨리 이동하기 위해 국수를 내려두고 대금을 치르려고 하지만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사히를 제지하는 프로듀서. 어르신인 만큼 조심스럽게 국수를 내려주며 이것저것 챙겨주는 프로듀서. 아사히는 여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지만 이것도 배달의 일부라면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대금을 치른 후 감사 인사를 전하는 프로듀서. 부인은 사장은 아니지만 프로듀서도 좋은 배달을 한다며 고맙다고 답합니다. 또한 같이 온 아사히에게도 고맙다고 말하자 무언가 느끼게 된 아사히. 프로듀서를 따라 인사를 건넨 후 식으면 맛이 없다면서 국수를 방 안까지 옮겨줍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긴 했지만 아사히도 조금은 감사를 전하는 법을 알아가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평범하게 사무 업무를 보는 프로듀서한테 찾아온 소바 배달 아사히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바 배달도 놀랐지만 프로듀서가 가장 놀란 일은 바로 아사히가 배달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것. 그랜드 우승 이후로 일이 바빠진 아사히는 더 이상 사장님을 쫓아갈 시간이 없어졌으니 이번 일로 졸업시험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아사히한테 가방을 맡겼다는 것은 사장님이 아사히를 인정했다는 것, 즉 아사히가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죠. 또 아사히 입장에서는 국수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에서 기뻐하지만요. 졸업시험의 가지 중 하나, 배달 중 맛있다와 고마워라는 말을 듣는 것이 조건. 그 말을 들으면 배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 답안을 말해달라는 것에 어이없어 했지만 소바를 먹은 프로듀서는 고마워랑 맛있다는 말을 같이 해줍니다. 아사히는 조건을 달성하고 배달일을 하러 간다고 말하고 사무소를 나갑니다. 나가기 전 매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고요. 확실히 배운 건지 아니면 아직인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감사를 전하는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다는 프로듀서의 생각을 끝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스토리의 정체적인 중심은 아사히가 다른 이들한테 감사를 전하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 아사히가 아이돌이 된 후로 보인 커뮤니티는 누군가한테 감사를 전하는 아이돌이라기보다는 화려한 춤과 파워풀한 노래를 하는 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뿐. 실제로 감사를 전하는 것은 옆에 있던 다른 두 사람들이었죠. 그런 아사히가 배달이라는 일에 흥미가 생기고 그곳을 뒤쫓으면서 가게의 사장님에게서 감사를 전하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은 아이돌로서의 팬들에게 보답을 해주는 자세를 갖춰나간다는 조금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사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솔직히 생각하면 왜 소바집 사장님에게 배달로 그곳을 배워야 했나. 갑자기 철가방을 쫓아가는 이야기라 많이 황당했습니다. 차라리 리치카처럼 가공의 아이돌 같은 인물을 만들어서 좀 특수한 부분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 사람한테서 무언가를 배우는 스토리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아사히가 특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얘는 궁뎅이가 기어가는 것도 후유코가 갑자기 남들 앞에서 후유가 아닌 후유코의 모습으로 변해도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떤 일이든 금방 흥미가 생기는 아이라 철가방 내부가 신기해 보이는 것도 이해는 갔습니다. 또한 이런 식의 접근으로 프로듀서는 아사히에 대해 조금은 생각하고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직접 고마움이 무엇인지 10번 보여 알려줄 수 있었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스토리 내에서의 아사히의 행동이었습니다. 뭐랄까 약간 버릇이 없다고 해야 하나? 저는 이날 이거 해야 하니 이날 스케줄 넣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면서 버릇없는 말을 하는 부분이었죠. 거기다 그란드 내내 프로듀서에게나 트레이너님에게나 보이는 행동은 어린아이라고 해도 너무 버릇이 없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아사히가 아이돌로서 자각을 가지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이야기이긴 했지만 방식이 많이 아쉬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